다섯 번째 날,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. 어떤 존재가 아래와 같은 두 개의 문장을 크레이그에게 하였습니다. 첫 번째, 나는 결코 네이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나는 가끔씩 데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? 자, 이런 두 개의 말을 할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? 보긴 되게 간단한데, 그죠? 자, I never claim to be neighbor 돼 있고, I sometimes claim that I am a demon. 가끔씩 난 데몬이라고 말을 합니다. 이 사람이 데몬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거는, 이거는 가드나 나이트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, 절대. 그죠? 따라서 데몬 아니면은 네이버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할수 있죠? 주장할 수 있죠? 근데 네이버와 데몬 중에서 데몬은 또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따라서 네이버밖에 없죠. 네이버만이 이렇게 이두 번째 문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문장은 사실상 딱히 그렇게 이것만 하더라도 I never claim to be a neighbor. 나는 네이버라고 결코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.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만은 이거는 무조건 거짓인 문장입니다. 그렇죠? 왜 그래요? 참인 사람, 그래 가드나 나이트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. 따라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할수 있는 데몬과 네이버뿐인데 데몬이 데몬 자기가 데몬이라 그러면 참말이 돼버리니까 네이버만 이 말을 할수 있는 거죠.